좀 냉채질에 잘 어울리는 국물 요리도 좀 교수님 몇 가지 추천해 주시겠어요? 생선 중에서는 뭐 조기라든가 갈치 이런 것들이 따뜻한 성질을 잃으면서 비위장을 도와서 소화도 잘 되게 해줍니다. 또 소위장 있죠? 소위장이 소화를 돕습니다. 그래서 소위장을 끓인 양곰탕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소화를 돕는 무전골 요리 알려드렸는데요. 역시 이 국물 요리의 비법은 국물을 잘 내고 육수를 잘 내는 그렇죠. 것이겠죠. 주부 구단의 육수 내기 비법 배워왔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국물 요리를 맛있게 한다는 주부가 있어 찾았는데요. 유경희 주부는 국물 요리할 때 필요한 천연 양념들을 늘 다양하게 준비하고 사용한다고요. 천연 조미료를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이렇게 드시면서 맛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만들어놓은 그 천연 가루도 많이들 가져가세요. 모든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 유경희 주부의 국물 요리 비법 알아볼까요? 먼저 깊고 고소한 된장국 끓일 때 직접 만든 맛된장을 사용한다고요? 집된장을 잘 깨셔가지고요. 거기다가 마른 보리새우를 이렇게 다져내시고 또 양파도 굵게 다지세요.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게 버무리셔가지고 냉장고에서 5일 정도 숙성시켜서 쓰시면 아주 맛있는 맛된장입니다. 된장국에 들어갈 재료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비하고 감자와 호박은 양념이 채소 속까지 배일 수 있게 먼저 맛된장에 잘 버무려둡니다. 그리고 쌀뜨물을 부어주는데요. 된장의 고소한 맛이 배가 된다고요. 이렇게 한 소끔 끓인 뒤 썰어둔 두부와 다진 마늘, 파, 고추를 넣고 약불에서 뭉근하게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꼭 넣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냉이가루입니다. 냉이가루를 넣으면 한겨울에도 향긋한 냉이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어 좋다고요. 이렇게 냉이가루를 넣어 향은 물론 깊고 감칠맛이 풍부한 유경희 주부표 된장국 완성입니다. 조기매운탕은 조기 비늘을 제거하고 청주를 뿌려 비린내를 잡아주는데요. 고춧가루 2큰술, 고추장과 다진 마늘, 다시마 우린물 각각 1큰술씩을 넣고 양념장을 미리 만듭니다. 냄비에 나박하게 썬 물을 깔아주고 손질한 조기를 올린 뒤 다시마 우린물 3컵을 붓고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을 잘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텁텁한 맛도 안 나고 고운 빛깔의 개운한 국물 맛을 낼 수 있는데 비린내를 날려주기 위해 처음엔 꼭 뚜껑을 열고 끓인다고요. 생강즙은 생선이 반쯤 익었을 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부터 끓이게 되면 쓴맛을 내거든요. 끝으로 생선이 거의 익어갈 때 썰어둔 두부와 고추, 대파, 다진 마늘을 넣어 한 소끔 더 끓여줍니다. 유경희 주부만의 비법으로 비린내를 꽉 잡은 얼큰하고 시원한 조기매운탕 완성! 작은 비법을 통해 이번 겨울 국물 요리 부글부글 끓여보세요. 자, 유경희 주부께서 솜씨를 발휘한 된장국이 이 스튜디오에서도 많은 분들의 군침을 삼키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보기만 해도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직접 끓이신 거죠? 네. 야, 그런데 이 비밀이 있잖아요. 지금 요 네. 이선영 아나운서가 들고 있는 요 가루에 바로 이 된장국의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무슨 가루인지는 냉이가루였지요. 냉이가루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드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재용 아나운서가 이 냉이가루가 들어간 된장국이 맛이 있는지 좀 한번 드셔보세요. 어때요? 이제 겨울이 됐는데 곧 올 봄이 왔어요. 네, 봄이요. 이건 겨울이 아니고. 네. 근데 냉이 향이 그대로 살아나네요, 이게. 네. 와, 근데 냉이 지금 안 나잖아요. 냉이 가루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냉이 가루는요. 봄에 냉이를 채취에다가 깨끗이 씻으셔가지고 살짝 쪄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한 일주일 정도 말려서 가르시면 지금 냉이가루가 되거든요. 그래서 냉동 보관하나요? 네, 냉동 보관하시면서 이렇게 찌개나 국에 넣으셔도 좋고 또 만두피나 또 우리 그 국수에 드실 때 또 같이 넣으면 맛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냉이를 잘 구해다가 일주일 동안 잘 말려서 갈아서 보관을 하면 언제든 이렇게 쓸 수 있는 맛있는 냉이 가루가 되는군요. 이러면 1년 내내 봄의 향기, 향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비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뜨끈뜨끈한 국물 요리가 생각날 때 좀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 그런 요리가 생각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으슬으슬 감기 제 얘기네요. 네.